Hey boy,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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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You wanna play?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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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Feeling in love. TikTok. Dun dun dun. 네가 날 swim,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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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가. 떠나는 날 가득. 언제 언제 시작해요? 위험한. 안녕하세요. 이들은요 달의 주파수 11 DJ 리비디비디 진돌이도 니 비타민 D. 우리는 믹스앤매치 오아서 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달의 주파수는 네. 희진이, 현진이 그리고 비비 언니에 이어 저희 오드아이 서클이 오빛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이 믹스앤매치를 네. 얼마나 오랜만에 외쳐보는지 안 맞을 줄 알아서 네 정말 맞추고 했어요. 안 맞았지 않아요 방금? 아니 되게 좋았어. 맞아요. 맞배.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뭔지 3년 만이죠 거의. 그런가? 네. 3년이었다고? 왜냐면 오아썬 따로 이렇게 아 2017년에 저희가 네. 활동을 했으니까 진짜? 네. 17, 18, 19 이렇게 치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세상에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사이에 아, 제가 또 성인이 되고 언니도 맞아요. 어이 갑자기요? 저는 원래 성인이었고 그래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맞아요 원래. 근데 우리 아기들이 아주 성장했네요. 제가 키운 느낌이에요. 엄마! 엄마! 와우. 좋다. 이렇게 예쁜 엄마 봤나요? 어, 네 우리 엄마 예쁜데. 네 저희 엄마고요. 자 저희 그나 또 뭐가 있었죠? 저희 최근에 마지막 방송을 했잖아요. 소아. 아 그쵸. 맞아요. 6주간의 대장정. 와. 근데 6주차에 저희가 1위를 했어요. 죽죽이요? 6주차에 저희가 1위를 했어요. 오빛 덕분에. 와. 맞아요. 감사해요. 맞아 오빛. 1위라니 말도 안 돼. 진짜. 아 저 뭐지? 얘기하고 싶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엇이죠? 어떤 에피소드? 제가 그 뭐냐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딱 한 번 3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저희가 촬영을 이제 그 녹화를 할 때 이제 아, 방송을 하기 전에 카메라 리허설이랑 이제 드라이 리허설이랑 다 하고 이제 생방을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 3분을 한 날에 맞아요. 저희가 생방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3분을 하는데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체리 파트를 건너뛰고 이제 바로 3절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를 못 가면 이제 생방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드라이 때 틀렸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틀린 멤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막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카메라 리허설 때 이제 틀리지 말자 해 가지고 카메라 리허설 때는 이제 안 틀렸어요. 근데 생방 때 이제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언니 진짜 불안했어요. 그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네. 너무 불안했어. 진짜 너무 불안해 가지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체리랑 저랑 그 추 파트 때 이렇게 맞으면서 아 그 설마 그 무슨 이유 손 올리고 손을 올리면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체리한테 내려가 그 딱 진짜 딱 올라가기 전에 그 백스테이지에서 제가 체리한테 야 내리만 좀 이따가 나랑 마주 볼 때 나한테 입 모양으로 3분 3분만 말해달라고 진짜 나 그렇지 않으면 맞아, 나 못할 것 같다고 나 진짜 혹시 모르니까 나 한 번만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모양도 사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장난으로 약간 그냥 야 손모양도 3으로 해 막 그런 약간 닭발 모양처럼 약간 그래서 그냥 야 3으로 하고 나 진짜 3분이라고 맞아. 한 번만 입 모양으로 말해줘 이랬는데 진짜. 그거를 예림이가 까먹을 줄 알았는데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예림이 덕분에 바로 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웃겨서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너무 근데 들켰잖아요. 무슨 거? 그러니까 그게 그날 또 직캠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날 그때 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계속 웃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다시 못 하겠다 하면서 진짜 정신을 다시 빡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행히 예림이 덕분에 진짜 그날 생방에서 실수를 안 했던 다행이네요. 그게 있었어요. 아 그
그때 저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 저도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하면서 저도 아 3분 그래 3분 하면서 갔죠. 아 이게 너무 진짜 웃겨가지고 꼭 언젠간 말해줘야지 오빛한테 이러면서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던 저번에 약간 그 엠카에서 틀린 아, 그 에피소드에 아, 이어서 이번 직캠 에피소드 굉장히 많네요. 진짜 직캠에서 그래서 아 직캠이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진짜 언니 항상 틀린 날이나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 뭔가, 직캠하가지고 날에 이렇게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했죠 그거 보면. 아, 웃겼어. 그때 진짜 웃겼어요. 맞아. 보라색 놀상 입은 날이에요 여러분. 네. 맞아요. 보라색이었어요? 응, 보라색이었어. 대박. 아마도? 틀린 활동기래요. 아, 안 틀렸어요 여러분. 틀리진 않았어요. 오비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 맞아요. 이 응원을 많이 못 받아서. 맞아.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근데 맞아, 진짜 맞아. 직접 이렇게 계셨으면 저는 그 아 뜨거워를 꼭 듣고 싶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를 외칠 때 오비분들의 표정이 정말 궁금했는데. 진짜. 나중에 꼭 그 아 뜨거워 뜨거운 표정을 보고 싶어요. 네, 리얼한 연기하면서 네, 언젠가 오비분들 표정 연기 잘하시겠죠? 당연하죠. 맞아. 저희 다 경력 있는 연기. 그쵸. 원래 그 아티스트 그 팬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맞아. 다 우만나도 연기했었고. 아, 제발. 네 언급하지 않을래요. 않을래요. 귀걸이는 왜 한쪽씩밖에 안 걸어주시나요? 아 네. 이런 거 있어. 아, 팬분들은 모르시구나. 저희가 그 이니어를 아 이니어가 아니라 마이크를 차잖아요. 근데 이거 그 볼에 붙이잖아요. 저희 테이프를. 그러면 거기 만약에 귀걸이를 차면 여기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들어요. 소리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쪽만 찰 수 있습니다. 그 마이크 있는 쪽에는 귀걸이를 찰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라이브 인정 아 인정이래 인증 인증이죠. 진짜 이런 거 모르시겠다. 진짜. 어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거의 소통 방송이에요. 소통 방송. 맞아요. 그래서 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오비분들의 네. 댓글을 믿고 있어요. 왜냐면 맞아. 저희 오드아이 서클의 그런 에피소드를 네. 좀 얘기하는 방송인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너무 옛날인 것 같아. 진짜. 근데 3분의 1은 되게 얘기 잘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은 또 막 네, 많이 나올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맞아. 뭔가 우리들만 재밌을까 봐 약간 그렇죠. 걱정도 맞아. 되고. 하긴. 네. 그러면 일단 준비는 했으니까 네. 코너 넘어는 가볼까요? 좋아요. 그래요. 일단 코너가 있으니까. 네. 오 삐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시작해 볼게요. 네. 나는 저 전혁이 나는 있잖아. 아, 잠시만. 내가 못 미친 건데. 삐지 하나 나왔는데. 나는 저 전혁 다시 삐지 주세요. 나는 너의 모든 모습이. 이유 없이 좋아. 그런 너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어. 이달의 소녀가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이달의 너를 칭찬해.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아, 역시 이 이달의 소녀 너를 칭찬하라는 코너는요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1일 DJ를 맡은 짝꿍 멤버의 이번 달 칭찬하고 싶었던 말 와. 또는 오. 자랑하고 싶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오빛들에게 알려주고 칭찬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아. 자 칭찬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막내부터 가자. 왜 어려워? 쉽지. 아, 그래요? 그럼 언니부터 가요. 아 그래요? 아니야 막내부터 쉬운... 가자. 난 먼저 듣고 아니, 싶어. 쉬운 사람부터 가자. 아니, 저는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 듣고 싶어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 아, 맨날 아. 일상을 귀엽다고 맨날 해주고 하니까 전 듣고 싶어요. 한 번 들어본 원래... 적이 없어. 귀여워. 예뻐. 아니 빨리 저희가 DJ들 우리 딱 오케이. 정해서 세 가지씩 오케이. 한 번씩 멤버들 정해서 세 가지씩 네, 세 가지씩 한번 말해봅시다. 저희 사실 네. 저희 제 대본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옆에 제 옆에 멤버들은 다 이렇게
진솔, 체리, 김립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글씩밖에 그거 안 해놨어요. 여기 어떤 그저 사랑해님, 와 정은이 불쌍해라고 하시는데 네? 왜 불쌍하십니까? 그쵸. 아, 칭찬 못 받아서. 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다. 어, 그럼 둘째부터 해요래요. 어, 좋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왜? 원래 둘째가 하는 네, 것도... 지금 다 그럼 은희부터 하자. 그저 네? 사랑해님이 불쌍하시다고 했는데 은희부터 하세요. 그저 사랑해님. 왜 어. 그러세요? 네, 그저 사랑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오. 내가 그럼 준비했으니까 나 먼저 네, 아까 열심히 적었으니까. 네? 자, 일단은 듣고 싶은 진솔 언니부터. 자, 1번. 어, 언니는... 너무 딱딱해. 진짜 진솔 다해서 말해줘. 언니, 언니는... 얼마 전 떡볶이를 먹기 위해 알람을 맞췄어. 그런 열정 칭찬해. 그치? 아, 그래. 2번. 어, 언니는 맘먹으면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방콕을 진짜 잘해. 칭찬해. 인정. 진짜 기대 이하다. 3번. 언니는 어... 우리는 샤워를 멤버들끼리 그냥 다 같이 하지만 언니는 비밀스럽게 혼자서만 해. 비밀스러운 여자 칭찬해. 너무 기대 이하예요. 왜요? 나름 이거는 TMI로 짜여진 그런 칭찬이었어요. 지금 댓글들이 칭찬이 맞냐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저희 코너 자체가 이달에 너를 칭찬했는데. 네. 칭찬. 칭찬. 소울리스래. 네, 이 정도면 뭐 칭찬 맞죠? 맞아, 칭찬. 그래, 알겠어요. 맞죠, 자랑하고 맞죠. 싶은 에피소드라고 네, 생각할게요. 그럼 체리도 한번 칭찬. 네. 일단은 손톱 바디가 엄청 어, 길어요. 맞아요. 손톱이 되게 예뻐요. 오, 감사해요. 이건 진짜 칭찬이었다. 네. 그리고 저는 뭔데? 그리고 기대돼요. 어, 오늘 아침에 네. 어, 체리가 유부초밥을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오. 근데 체리는 아, 혜주가 요즘에 유부초밥을 만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혜주가 희주는 부엌에서 한 40분 동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체리가 엄청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진이랑 둘이서 엄청 칭찬했던 그런 아침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 빨라서 네. 칭찬입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과 식성이 되게 잘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단 것도 저랑 되게 잘 맞아서 네. 어, 체리 단 거 되게 잘 먹는다 이것도 있었는데 진짜 진짜 진솔 언니랑도 되게 잘 먹고 맞아요. 그냥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조화슬 씨 온 것 같은데요? 하슬 언니요? 조화슬 언니? 유부초밥 맛있징이래요. 저 엄만 줄 알았어요. 아, 유부초밥 진짜 맛있죠. 되게 슬며시 와서 유부초밥 맛있징. 맛있징. 약간 표정과 그 말투가 상상되는 댓글이었어요. 라떼 뭐예요? 갑자기요? 약간 나올 거예요. 하슬 씨보다 라떼한테 항상 라떼한테 반했잖아요. 네. 오. 그러면 이제 리미 네, 여튼 되게 칭찬 같지 않은 어땠어요 여러분 제 칭찬? 지금, 나는 괜찮았어요. 지금 오빛들의 반응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슬 언니 어? 찾는데요? 네. 안 돼. 여튼 그럼 체리도 한번 해주세요. 저요? 네. 아, 일단 이건 진짜 TMI. 진짜 TMI. 아, 칭찬이 그래. 아니라요? 아니요. 칭찬 TMI 좀. 아, 칭찬 TMI. TMI가 네. 더 좋아. 네. 리본니 일단 언니의 어깨 있죠? 파란적! 그런 오묘하고 신비한 파란적. 아, 파란이 아니야, 왼쪽 팔이야. 아, 그래요? 왼쪽 팔. 잘 모르겠는데요? 왼쪽 팔 정중앙에 있는 거야. 팔, 팔, 팔. 네. 왼쪽 팔. 파란점. 그 약간 신비롭잖아요. 흔치 않은 저. 맞아. 그게 굉장히 저는 너무 부럽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네, 그리고. 아, 이것도 진짜 제가 저번에 샵을 갔는데. 네. 이제 저희가 후발대랑 선발대가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네 쪽에 이제 선발대인 저기 있어요. 네. 그래서 후발대가 딱 왔는데 베이스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뭐야? 언니도 베이스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베이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부가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진짜 칭찬이네. 이거 진짜 칭찬이다. 네, 진짜. 원래 아, 이랬어야 돼. 이건 진짜 이거. 아, 언니 다음에 기대해요. 다음이 언젠데.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네. 언니한테 항상 얘기하는 두상.
아, 야, 저 진짜. 진짜 칭찬이다. 진짜 칭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아 고마워. 네, 이렇게 칭찬이죠. 그래, 이렇게 아, 칭찬이지. 또 진솔 언니 넘어갈게요. 네, 어, 되게 흥분하셨네요. 여러분 진짜 해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언니는 네, 모든 약간 정성이 가득해. 아, 맞아. 뭔지 알죠? 맞아, 맞아. 네, 이게 약간 어머님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진짜 모든 맞아, 맞아. 네, 파워포인트 그런 어머님이 해주던 파워포인트 그런 것처럼 엄청 정성이 가득해요. 간지도 진짜 네. 우리는 막 진짜 대충 이렇게 막 하는 거 끄적끄적 옛날 5분 막 이렇게 쓰는 거 언니는 네. 15분 걸리고 진짜 정성 진짜 오래 걸린다고 욕하는 건가? 아니요. 그만큼 감동이 크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언니는 속눈썹이 진짜 길어요. 제가 방금 깨달은 게 제가 옆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속눈썹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메스케라였어요, 메스케라. 아, 그래도 기네요. 또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아! 그런 매력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잘해서 아, 뻔뻔한 네. 그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능글맞은 네, 전 체리한테 배웠어요. 저세요? 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앞에.. 앞에 팬메이저 언니가 눈을 떠랑 뜨시네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야 어. 그런 거죠. 이런 게 칭찬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진솔 언니 좋네요. 맞아. 그쵸? 저는 진짜.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대본에 자기가 써서 읽었지만 아니에요. 저는 즉석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립씨는 갑자기 저한테 윙크를 하는데 아 뽀뽀 지금 소리 들으셨나요? 아 한번 크게 해주실래요? 아 이어폰 끼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소왓 활동 때 저는 리비에게 감탄했어요. 아~ 표정이 아주 환상적이더라고요. 아~ 네, 저는 네, 저희가 많은 컨셉을 했지만 네. 센 컨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엄청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무조건 세지만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오묘한 풀린 어... 느낌. 아 맞아요. 풀린 이런 느낌인가요? 오케이. 약간 아시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느낌 되게 잘 살려 주셨고요. 우정부자에게 칭찬 받았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전 이번 활동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깜찍한 표정을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걸프런트 때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깜찍한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팔자면서 그게 진짜 최고. 몸매야. 몸매. 어, 저 오왔어 그 브이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치고 얘기하자면 네. 오왔어 활동 때 저 처음으로 제가 팔자 눈썹을 알았어요. 어, 진짜요? 네. 너네 몰랐잖아. 네. 네. 깜찍 네. 부르니. 어, 깜찍 부르니. 감사합니다. So what? So what? 그래요. So what? Yeah. So what?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말해야죠. 그리고 네. 또 민망하다 이거. 진짜. 여기서 직접 생각하니까 쉽다면서요. 쉬워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아. 그리고 항상 아. 말해 왔으니까. 아, 생각 정리. 새로운 걸 말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머리숱이 좀 엄청난 게 리비가 볼캡을 한번 썼는데 그 아 맞아요. 볼캡 그 사이 구멍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좀 넣었었거든요. 반묶음식으로 약간 그 사이로 넣었는데 네. 그 사이로 넣은 머리의 절반이 제 머리 전체 머리숱이었어요. 진짜 숱이 진짜 많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숱이 진짜 엄청나요. 진짜 이게 그냥 많고 이게 아니라 좀 엄청난 머리숱인 것 같아서 네. 그 리비가 이번에 피스도 붙였었잖아요. 네. 그 포니테일을 좀 더 풍성하게 아, 하려고 머리 근데 그 피스 자체도 저도 피스를 붙이거든요. 네. 근데 제 피스 자체만 비교해도 피스가 좀 엄청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머리숱이 대단한 아이고요. 진짜 그리고 또 뭐지? 근데 이게 언니가 일단은 탈색을 너무 오래 해서 끊어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건 그런데 네 머리숱이 엄청나. 맞아요.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건가? 좋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시만 왜 어렵지? 제가 말했잖아요. 왜 어렵지? 아, 이게 진짜 칭찬하려고 어렵네? 네. 어렵네요. 쉽다고 말했던 사람. 진짜. 그럼 자랑하고 싶은 에피소드 딴 거 할까?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 언니 상모 돌리기 이런 거 있었나요?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 칭찬해? 네. 아, 저 칭찬 제스처 중에 있잖아요. 상모 돌리기 말고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바꿨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관절. 안 그래도 저희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 굳이 앉고 싶었는가. 네. 그것은 그냥 앉아봤습니다. 네. 네, 카메라 앉는 거 잡혔어요? 잡혔어요. 아, 그래? 잡혔죠. 전체 지킴에서도 나왔어요. 그냥 풀로 잡혔지 않아? 잡히죠, 그렇게. 아, 그래? 나 앉아서 샤샤샤샤 이렇게 하는 거 잡힐 줄 알았지. 그래. 네, 그래. 관절 칭찬해. 네, 여튼 관절. 감사합니다. 무릎이 좋은가 봐요. 네. 이제 세 가지 일단 끝났습니다. 저는요. 이제 체리. 네. 체리는 얼마 전에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눈 크기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얘기가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때 갑자기 눈을 다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눈이 진짜 커요. 그래요? 제일 커요. 제일. 제가 메이크업으로 다 이보 언니보다? 난 얘가 제일 큰 것 같아. 응? 김현진? 아니야, 현진이보다 커. 얘가 트여 아, 그냥 있을 때는 어 그냥 아, 있을 때 맞아, 그냥 있을 때가 커. 진짜 트여있어. 진짜. 그래서 일단 눈 크기가 1순위인 것 같고요. 어머, 왕눈이 감사합니다. 네, 왕눈이 개구리. 어노잉 오렌지. 어노잉 네. 오렌지. 왕눈이 개구리. 또, 정말 솔직해요. 맞아요. 솔직한 말을 되게 다른 사람 뭐라 해야 되지?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착해 보이게. 어머. 그러니까 착한 이미지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근데 그냥 대충 들으면 착해 아. 착해 보이게 솔직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 친했는데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럼 별로 타격이 없는 그런가? 네, 그런 거죠.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은데 일단 다 말해요. 그렇게 그냥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좋아요? 저는 되게 인상이 첫인상이 안 좋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쎄 보인다는 인상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최량은 일단 엄청 인상이 이렇게 스마일 감자잖아요. 그 별명도 맞아요. 그만큼 웃는 인상이어서 그렇게 돌직구르게 말해도 딱히 기분이 처음에 안 나쁜. 저희는 너무 익숙해져서 별명도 지어줬잖아요. 조롱체리. 맞아요. 조롱체리. 제가 넘버 원으로 지어줬거든요. 그쵸 그쵸. 아주 깜찍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조롱체리.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선을 안 넘는 건가요? 맞아요. 그쵸, 선을 맞아. 안 넘어요. 약간 이거예요. 선을 넘을랑 말랑 이거. 근데 이제 또 그걸 웃으면서 스마일 감자로 말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 톤이에요. 이 톤. 웃는 게 네, 좋은 거예요. 많이 해보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이 톤. 그리고 다 저희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언니들? 언니들? 막 이런 식으로 왔어. 첫인상 천사 아이가 천사 아이가 짱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세다고 하셨으면서 다 알아요. 그때 언니 그랬잖아요. 진짜? 이거 탐구에서 아니 실제로 말이야. 아니 이 사람 이분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 아이가 천사 아이가 다음 네, 다음 한 가지 남았네요. 아, 네. 이 코너 어렵네요. 네.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네. 난 쉬워. 이거 난 사소한 거 칭찬하면 뭐 코 예쁘고 눈 예쁘고 이렇게 하면 쉽지. 오케이. 저는 일단 체리. 아, 뭐 긍정적이다 하면 너무 뻔하잖아. 그렇죠.
체리 일단 그 그게 달라요. 뭐가요? 뭐가 달라요? 집과 밖과. 집과 밖이 달라요? 집에서 너무 순박하고 귀여워요. 전 그 매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지? 아니 그래서 집에서 아니 체리가 안경을 쓰면 너무 순박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체리 안경 알 크기가 가장 커요. 그래서 계속 그 만화 캐릭터 중에서 그, 노진구 닮았다고. 네, 노진구 닮았어요 진짜. 계속 그래가지고 노진구를 진짜. 근데 안경이 그 눈과 눈썹 사이 그 절반부터 코 끝까지 내려와요. 우와 안경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데? 왜 노진구를 닮았냐 이거를 진짜 우리가 비교해봤거든. 그만큼 체리가 얼굴이 작은가 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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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칭찬인가? 맞아.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는 게 저희가 어젯밤에 논리적으로 이브 안경과 알 크기 비교해봤거든요. 맞아요. 네, 여하튼 이거는 감사합니다. 너무 질질 끌었으니까. 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근데 간단하게 저희 짧고 굵게 이달의 우리 오빛들에게 칭찬을 한번 한 줄씩 짧고 굵게 해보고 갈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김립, 최리, 진솔 순으로. 아, 네. 이달의 오빛. 저는 네. 이번에 뭐니 뭐니 해도 저희가 1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오빛들이 네. 저희를 1위를 시켜주기 위해 너무나도 네. 열심히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걸 알기에 오. 그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칭찬해. 그러면 체리. 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멤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원을 할 때마다 저희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게 엄청 어려울 텐데 그걸 굉장히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얘기하셔서 그런 걸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칭찬해. 아이 참 뭐 이런 걸 다 귀여워. 진짜 참 귀여워. 누나빔 누구야? 엄마. 귀여워. 아니 저희 뭐지? 1위 한 날에 그 뭐냐 그 아, 이렇게 맞아. 옆에서 길 가다가 아 아니 저희 1위 가수 팬 아닙니다 이렇게 아, 하는 거 사실 아, 봤거든요. 진짜 제가 아, 나 진짜 그거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너무 고마워. 귀여운다 진짜 귀엽다. 우리도 너무 좋은데 우리 멤버들끼리도 반말하기로 했으니까 반말하지. 우리들이 그렇게 막 고마워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 1위 가수 팬이에요. 네, 저 마지막으로 칭찬 한 번 해볼게요. 네. 우리 오빛둥이도 어머! 오 마이 갓! 오빛둥이도 일단은 이렇게 V앱도 맨 목소리만 나와서 집중 잘 안 될 수도 있고 오디오 겹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들으려고 귀 기울여줘서 고맙고 어머! 귀가 녹는다 정말. 우리 좀 시끄러울 텐데 반응 되게 안 좋은데요? 시끄러울 텐데 안 좋은 반응이라도 반응해줘서 고마워. 정진석 무관 이거 빼고 있어. 팬메이저는 이거 빼고 있어. 무관심보다는 반응이 좋은 거니까 오비 언니 혀 고마워. 하나 둘 셋 칭찬해. 할머니 목소리 같아요. 도라에몽 같아요. 진솔이 형 니가 반응 좋은데요? 건강하세요. 처음 훔쳐갔어. 진솔 형이라뇨. 오우땀. 으악. 진솔 형 왜 그래? 이거 내 친구 같은데? 잠시만요. 네, 어쨌든 오빛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랑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 거니까요. 네. 네. 그때 칭찬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네. 좋아요, 좋아요. BGM 갑시다. Let's go.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갑니다. 예. 만설이다. 다가간. 여기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춰? 여기 부분 틀어주시면 안 돼요? 망설이다 애기야 어떻게 힘든가? 이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네, 제가 할게요. 그래. 망설이다 다가가 나게 스타트나 망상 비밀을 풀어준 열쇠가 되어준 나 이씨 뭐야 뭐야 이거 서로가 하나 된 만들어간 시간을 추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우리가 찾은 스타일라이트 우리가 찾은 스타일라이트 네. 코너랑 이달의 네. 소녀 오더의 서클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가던 과정들과 그때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코너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바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추억 네. 여행이에요. 추억 여행. 맞아. 그때 저번에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추억 여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막 숙소 탈출하고 막 이랬던 거. 그쵸, 네. 그쵸. 근데 그 전에 리비가 박자를 부쉈대요. 감사, 감사. 이거 감사, 한번 감사. 제대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체리 추억 여행 하면서. 망설이다 다가간 너의 스타트나 뭐야? 아, 여행가... 만족 비밀을 풀어준 열쇠가 돼준다 여행가... 여기 누구 파트지? 제 파트인데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야! 만족 비밀을 풀어준 열쇠가 돼준다 연습해! 아니에요 이게 제 파트 아니에요 망설이다 다가간 너에게 찾았나 내 맘속 비밀을 아니 거기 아니에요 원래 망설이다 다가간 너에게 찾았나 알 수 없는 맘속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아 알 수 없는 이 빠졌구만 아, 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내 맘속 비밀을 풀어준 열쇠가 대중 뭔데? 네. 네. 아 그러네 네 글자가 없어서 리비가 아주 결제 네. 맞아요 부셨구나. 여러분 이런 게 그냥 프리스타일 그래 원래 그쵸 그쵸 김립 쇼미 나가도 되겠어 감사 감사 우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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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어예요? 아 좋은데요 잘하죠요? 아 그러면 저희 추억팔이 준비 과정과 아 맞아 일단 저희 그 유닛명 들었을 때 어땠는지 아. 저는 사실 그 유닛명을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인가? 자켓인가 그런 거 시안 아, 시안으로 종이 먼저 나오잖아요. 거. 네. 거기에 오드서 아 오드 오드아이 서클 이렇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뭔 단어지 이러면서 이게 설마 그룹명 아니겠지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룹명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계약할 때 그 회사 계약할 때 네. 들었었어요. 오드아이까지. 네? 오드아이라는 게 들어갈 거다. 되게 빠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오드아이 해서 생각을 했었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죠? 일단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긍정적으로. 근데 오드아이 서클이 원래 흔치 않잖아요. 그쵸, 그만큼 맞아요. 매력을 가진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3분의 1도 네. 그렇게 뭔가. 근데 저는 막 3분의 1에 이어서 숫자일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그런가? 그런 얘기도 아, 있었죠. 그 생각은 한번 해봤다. 네. 우리도 몇 분의 1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더의 서클 근데 오더의 서클 사실 처음엔 별로였는데 근데 전 예쁜 것 같아요. 오더의 서클 그냥 오왔어 네. 그냥 근데 오왔어로 줄였을 때 더 좋아요. 그냥 의미도 왔어. 예쁘고 그냥 왔어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좀 넘어가자 면 넘어가 반말하는 줄 알았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저는 네. 사실 오왔어의 그 곡들이 아 맞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아요 최애곡은 저의 최애곡은 아, 너무 많은데 전 방금 나왔던 스타일라이트예요 스타일라 아 맞아요 스타일라 좋아요 전 루나틱도 좋아요 아 약간 처음 도전해보는 그런 곡 드림팝 네. 장르 노래가 아, 전 진짜 근데 너무 다 좋아요 진짜 그냥 다 좋아요 맞아요 이게 케아릭 네, 너무 좋았어요 계속 그 반말하기로 했는데 왜 존댓말 쓰냐고 아 이거는 이건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말해줘 반말해줘 오빛 반말해 반말해 오빛 오빛한테는 오빛한테 반말할게 그래 나는 뭐가 제일 좋지 사실 스크럽도 진짜 뭔가 이게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활동곡이 질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 맞아요. 스크럽은 사실 걸프런트는 되게 빨리 질렸어요. 근데 스크럽은 안 질렸어요. 질렸다. 안 질리세요? 전 안 질려요. 네가 좋은 난 cool. 와 짜증나. 1분 1초 우리 생각은 전부 대단하다. 오, 너무 좋아. 오,
국민 여러분 이 얼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만큼 스크럽이 정말 전 좋았습니다. 아 좋다 좋다. 맞아요. 저희 언커버도 있었어요. 맞아. 그럼 게다가 저희가 창작까지 있었죠. 맞아 맞아. 언커버. 언커버는 전 일단 그 저희가 안무 짤 때 머리 터진 고양이 컨셉으로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 그 뭐냐 처음 도입부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가 제일 고양이 같아. 아 맞아요. 살짝. 잡아먹을 듯한 그런 거. 그렇군요. 맞아, 근데 진짜 반응이 없네요. 근데 나름 저희 근데 또 빨리 짰죠? 안무 생각보다. 그냥 처음에 컨셉 잡기 전에는 뭐 하지? 막 이러다가 딱 고양이로 정한 순간부터 좀 빨리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이 되게 언커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맞아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또 하고. 근데 항상 콘서트를 저희가 그래도 자주 한 편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 활동한 거에 비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곡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곡은 많지만 추려야 돼서. 네, 추려야 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많이 보여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하죠. KR이익 라이브 할 때까지 숨 참는데요. 아, 아. 그러고 보면 진짜요? KR이익이 평생 안 해야지. 라이브를 보여드린 적이 없네요. 그쵸. KR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짧게 K. 네. 네. 들으셨죠? 오, 너무 감미로웠어요. 짱 웃겨. K. 아, 저 이거 케아리 이거 그거 있어요. 에피소드. 아, 여기서 나온다. 아, 네, 진짜 여기서 나온다. 이게 케아리기. 아,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녹음할 때 이게 뭐냐? 이 원래 진솔 언니가 네. 갑자기 노래 듣는가? 여기 어디 어디? I don't know. 아, 여기 너무 같은데? 네. 아 맞아. 아 여기 맞을 거야. 아 맞아. 그러니까 오마리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원래 진솔 언니랑 저랑 이 네. 구간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저도 이 뭐냐 그거 가이드를 받았을 때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그냥 이렇게 똑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거기서 이거를 갑자기 그룹으로 어떻게 타서 막 어떻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를요? 이러면서 어떻게 다르게 박자를 타래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어린 나이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막 저는 그 가이드대로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그거를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해간 거였는데 그 현장에서 막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 정말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막 해서 아무거나 진짜 장 다 달랐어요. 그 받은 게 그냥 아, 맞아요. 다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 달랐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들어간 게 이거여가지고 박자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전 진짜 케아릭이 가장 발음도 박자도 맞아요.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요. 케아릭인 단어 케아릭이라는 단어를 진짜 처음 들었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케아릭. 근데 이거 녹음을 저희가 그때 스타일라이 녹음하는 게 새벽 3시인가? 아 맞아요. 그때 불러갔을 때 제가 잠깐 짬내서 또 가서 아,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수정 녹음을.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스타일라이 썰도 있어요. 맞아요. 스타일라이 저희가 녹음을 다 해놨었는데 그쵸. 키를 조금만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셋이 남자부 네, 곡이었거든요. 저희가 셋이 이렇게 뚝방길 그런 데를 걷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택시를 갑자기 타고 한 10시 청계천 네, 10시인가? 11시쯤에 가가지고 한 새벽 한두 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녹음을. 그쵸. 그래서 스타일라이트 사실 제대로 들어보시면 조금 졸려 보일 거예요. 아 진짜 아, 왜 졸면서 했어가지고 난 이거 케아리 카고 와서 해서 더 졸렸어요. 네. 하늘 조명대처럼 맞아 하늘 조명대처럼 맞아 새벽 3시에서 너무 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 그랬어 잘 나온 것 같아. 네, 왜냐면 몽환적인 맞아, 느낌. 몽환적이게 아무가 졸릴 때 불러야 되는 그런 곡이죠. 열정 꺼질 시간. 네. 아니거든요. 어. 약간 그런 녹음 에피소드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저는 그게 생각나요. 걸프런트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서 가사를 바꿨었어요. 그랬나? 네, 그
원래 가사가 너로 가득 찼어 앰플이었어요. 찼어. 아. 가득 찼어 앰플이었는데 가서 바꿨구나. 네. 근데 찼어가 좀 발음이 그 가선 가아 가설에 가사만 보면 너로 가득 찼다 I'm full 이거였는데 가사만 보면 괜찮은데 이제 불렀을 때 찼어 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 가서 현장에서 계속 바꾼 느낌인지 알 거 맞아 맞아 그 의견 받고 막 예 그 잠옷 입은 그 상태로 지금 뭐죠? Baby I'm full Baby I'm full 이거요? 아니요 너로 가득 나로 같은 베이비 아 베이비인 것 같아요 베이비 네 아기 맞죠 여러분 아이 아기가 찾아기 맞아 베이비 앰플 네 어 베이비 앰플이래요 역시 예 이것도 왜 이렇게 오비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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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이거 진짜 초반 가사 알아요 뭐예요 널 널이 따라서 걷던 해변가에 모르시는데요? 네 맞아요. 약간 해변 맞아, 해변, 맞아. 해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그 가사 받았을 때 바다 갔어 뮤직비디오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근데 바다 맞아요. 갔잖아요. 걸프런트 아 갔네. 그렇네. 저 갔긴 갔네요. 네 해변에 갔잖아요. 저희 그거 하하 이거 그리고 탐 가사에 조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조개?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사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 아 맞아요, 많이 바뀐 거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사 그걸로 이제 딱 들고 갔는데 갑자기 저희 그 솔로곡에 있는 가사가 하나씩 아, 맞아.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어? 제일 충격이었어. 그래서 응? 신기했어요. 이클립스 이거랑. 아 근데 너네는 그래도 괜찮은데 체리. 나 갑자기 손댈 수 없이 어, 위험. 맞아, 그때 제일 신기했어. 나 사랑이 뭔가 뭐가 뭔지 A to G가 제일 그, 이상했어. 아니 어, 그래?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럽체리 버전이랑 걸프랜드랑. 맞아. 사랑이 뭐가 뭔지 그럼 사랑이 뭐가 뭔지 A to G 이거, 아니 이걸 여기다 왜 넣어? 그래서 진짜 근데 너무 나는 너무 이 발랄한 노래 위험이 조금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굉장히 명곡이에요 그리고 네. 저는 그 저희 오드 아이서클이 그 가사에 그런 게 많잖아요 언커버도 맞아요. 잘 들어보면 그 되게 많아요 뭐냐 다 마지막쯤에 오늘의 소울이랑 그 리비는 언제 나오지? 모르겠어요. 체리도 나오는데? 저 나와요? 오비 칭찬해. 칭찬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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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알려줘. 전 일단 얼음 먹었어. 저는 알려줘. 오늘 안에 소울이 이때 소울이 나오고요. 저 그래서 그때 그거 춤출 때 약간 창피해요. 3인칭으로 부르는 느낌? 아, 소울이. 네. 3인칭으로. 소울이. 그러네. 다시 태겨나. 아, I need you. 어딘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건 언니 마지막. 아, 체리 블루. 체리 블루 나와. 체리 블루. 김립 나와요? 립이 나와. 놀라워. 놀라워. 이 언니 기계 쓸 줄 몰라요. 네. 심심할 때마다. Killing me so fully. Killing me so please. 아, 마지막에 나오는데? Ocean. 아 여기다. 날 부르는 날 립. 아. 아. 어, 알 수 없는 미로. 아. 날 부르는 날 립. 네 찾았어요. 야 여러분 저희. 어 근데 오비 씨 저희가 이미 알았어요. 알려줬어. 아 그래요? 응. 아 무섭다. 죄송해요.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오비 칭찬해. 그리고 그것도 칭찬해. 있어요. 뭐지? 원래는. 진솔 언니랑 저랑 그 러브레터 있잖아요. 네. 아, 그게 맞아. 드라이 플라워였어요. 아, 저 그 가사 진짜 좋아했어요. 맞아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드라이 플라워 이 그거에 대한 가사였는데 너무 약간 우울하다고? 너무 슬프다. 진짜 명곡이에요. 맞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가 드라이 플라워라는 제목으로 녹음한 네. 버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거 있어요? 들어요. 보내주세요. 너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런가? 네. 그 드라이 플라워가 그 말린 꽃이잖아요. 그래서 너에 대한 사랑이 다 말라졌다. 네. 이런 가사로 해서 너무 슬프다고 소녀들에겐 너무 슬프다고 가사가 러브레터로 바뀌어서 그때는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금 네, 러브레터가 지금은 입에 배가지고 진짜 저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요. 그 러브레터 어떤 팬분이 캐릭터로 해가지고 안무 넣고 아, 맞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안무도 비슷하지 않아요? 심즈인가요? 심즈?
심즈인가 그게? 심즈는 아니고 심즈가 아니라 뭐지? 무슨 맞아요. 캐릭터로 그랬는데 진짜 그거 그 진짜 웃겼어요. 들려갈래요. 실제 어 하나 둘 뭘요? 드라이플라워 버전이요? 드라이플라워 버전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죄송해요. 드라이플라워 이거였네요. 맞아 어. 그거였어. 러브레터 피처링 체리래요. 러브레터요? 러브레터 피처링 체리. 어 예 이렇게 맞아요. 불러달래요. 피처링 체리. 다음 다음 또 저 뭐가 있었죠? 우리 연습 많은데? 아 양갈래 테스트 아! 아 저 이거 진짜 아니, 저희가 이게 저희끼리만 맨날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오비분들이 아시는 얘긴가 모르시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네. 일단 던져는 볼게요. 네. 이 양갈래 테스트가 뭐냐면 저희가 Sweet Crazy Love 자켓 촬영 때 네. 양갈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연하죠. 그때 그 자켓 촬영 하기 전에 샷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간 이유는 양갈래 테스트를 위한 거였어요. 맞아요. 수만 가지의 양갈래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바로 김립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의 탈락자 발생. 진짜 다 어울릴 줄 알았는데 제가 그게 안 어울렸던 거죠. 네, 따서 양갈래도 해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거든요. 밑으로도 중간으로도 위로도 맞아요. 그때 뿌까머리도 처음 해봤어요. 근데 뿌까머리가 그냥 그나마 낫다. 네, 그나마. 그래서 세 명 다 하고 그게 유일한 세 명 다 양갈래였고 그래서 자켓 사진 보면은 저만 혼자 푼 머리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양갈래라고. 센터에서 네, 그 사진의 그 이유가 제가 양갈래가 안 어울려서 제가 풀었습니다. 그게 비하인드예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왜 머리숱이 많아서? 라는데 그냥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언니도 어 근데 제 어떨까? 저희가 체리는 하이하이 때 양갈래로 활동을 했고 저도 그쵸? 버터플라이 때 양갈래로 했잖아요. 어 다음인가? 그러면 수아 때는 양갈래를 어 수아 때 저 아 양갈래 안 했구나. 어, 수아 때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한번 네. 다음 앨범 어 좋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안 물어봐 주시나요? 어, 저도 네. 제 의견이 없었거든요. 저도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회사의 스타일링을 맡기는 그쵸.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야, 정은 언니는 다 잘 어울려. 그래. 그냥 언니가 최고야. 하고 싶은 건 다 해. 포니테일이 제일 잘 어울려. 고마워. 죄송해요. 약간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야, 이런 댓글 없었어. 와, 다음 앨범에 12명이 다 같이 합시다. 어, 대박. 감당 안 되실걸요. 신날 것 같아요. 양갈래하고 상모 돌려주세요. 그러면 양옆 사람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돌려야 하는 거죠? 365 립이 양갈래로 만족해. 아, 365 때. 양갈래였나? 그, 아, 365 때 따서 밑으로. 아. 그때 했었네요. 아, 그거는 완벽한 양갈래가 아니죠. 저희의 양갈래가. 그쵸, 저희는 위로 했잖아요. 저희는... 나중에 한 10년 뒤에 하겠습니다. 그쵸, 야 그러면 더 안 되죠. 원래 양을 어릴 때 해봐야 돼. 그럼 전 이미 글렀어요. 야 나는 이미 너가 글렀다고 했을 때 했어. 어머 어머. 어 그렇네. 뭐 그렇네. 그렇네. 맞아. 저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야? 이제 3분의 1이 조금 용감했다면 저희는 겁쟁이 유닛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요? 근데 나는 3분의 1에게 정말 네.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 아 진짜 충격적이었어. 저도 오히려 맞아. 근데 저희가 막 쫄보 아이서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배신이라 생각해요. 저희는 왜죠? 진짜 네. 저는 저희가 그 활동하기 전에 3분의 1에게 많이 배워라. 진짜. 회사 얘기를 배워라. 들었기도 하고 네. 저희도 아무래도 방송도 나가지도 않았고 이러고 경험도 네. 없으니까 어쨌든 3분의 1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랬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뭐 이렇게 하면 이럴까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줘놓고 아, 맞아요. 자기들끼리만 하면 어떡하니? 아 근데 정말 막 이렇게 막 해놓고 갑자기 막 아 우리가 뭐지 우리끼리 막 숙소에 있을 때 아 오사이에 아 언니 진짜 오늘은 진짜 아 저희 진짜 한 번만 나가볼까요? 막 이랬는데 진짜 맞아요. 이랬는데
했는데 정말 안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분의 1은 다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이건 팁을 알려줘야 원래는 선배로서는 그런 팁을 알려줘야 되니까 진짜 선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우아스는 와방한테 정말 팁을 알려줬어요. 맞아요. 비밀. 비밀이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찐 선배라면 3분의 1! 그런 팁! 네. 하수 언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한테 쫄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그냥 말을 잘 들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저희 보수적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조식 때 저희가 맨날 그 바나나랑 그때 한참 막 먹었었잖아요. 활동할 그쵸? 때.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면서 빵 하나를 가져가려 했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포기했잖아요. 저 근데 그때 웃긴 거는 그 뷔페라 해야 되나요? 그 조식 뷔페? 네. 거기에서 크림치즈 그거 하나 가져왔다고 자랑했어요. 맞아요. 이거 하나 가져왔다? 이거 진짜. 기내식에 이따 같이 발라봐야지? 아, 내가 왔다. 나는 시나몬빵 가져왔는데. 그러면 안 돼. 저는 시도 하나 말고 여기는 크림치즈 그리고 시나몬빵. 나는 시나몬으로 가져왔어. 그 진짜. 멋있다. 그리고 나는 그 뭐지? 우리 LA 갔을 때 네. 맨 처음에 그 우리 호텔에 1층 로비에 네. 그거 있잖아. 자판기 과자 스낵 아 자판기. 맞아요. 자판기 근데 그거를 진솔 언니가 막 진짜 저거 뭐냐 그 뭐지 그 캐시 있는 사람 없냐 말해서 네. 그게 그거밖에 안 됐었어 카드만 하고 캐시로만 됐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해봤었거든 환전을 해봤었거든 네. 그래서 나 있다 이랬는데 그럼 좀 있다가 매니저님이랑 직원분들 다 잘 때 좀 있다가 새벽에 내려가서 저거라도 그냥 하자 이랬는데 맞아 얘가 그때 진짜. 약을 먹으러 물을 떠야 된다 했어 감기약 먹으러 내가 물을 떠야 됐는데 내가 그럼 그때 하자 막 이랬는데 그냥 그것조차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때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일찍 일어나셔. 그때 그리고 하필 엘리베이터에서 카메라 감독님을 마주쳤어. 맞아요. 너무 일찍 일어나셔. 그래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꼭 해봐요, 저희. 쫄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의가 바르고 말을 잘 듣는 거죠. 아, 근데 항상 오해가 있어요. 회사분들. 근데 저희가 뭔가 네. 하는데 다 말 잘 듣고 다 그거 한데 저는 웃긴 게 3분의 1 중에서는 현진이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진짜. 아 맞아요. 근데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걸리는 사람은 맨날 걸리고. 근데 난 비비언니나 막 하슬이가 할 줄은 몰랐어. 에. 희진이도. 아 근데 조하슬 언니도 맨날 걸려요. 에. 하슬 언니 진짜. 하슬 언니 맨날 걸려. 아 현진이는 짱 티나. 비면진은 본인이 티나고 하슬 언니는. 진짜 안 하다가 한번 해볼까 해서 같이 한번 하면은 그때 걸리고 약간 비비언니 약간 무덤덤하게 할 것 같아요 비비언니가 진짜 무덤덤하게 안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말해도 별로 한 거 없어요 그쵸 맞아요 뭐 이제는 맞아. 추억이 돼서 대놓고 많이 컸다 대놓고 나갈 거야 하지만 지금도 안 나가요 못해요 지금도 안 나가요 지금은 그리고 집에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힘들어요. 네? 지금은 자는 게 짱이에요. 저는 원래 집순이에요. 집순이. 네. 컨디션 관리할 때는 진짜 원래 집에가 편한 네. 거지 뭘 나갑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집순이들. 아 근데 진짜 립 언니 진짜 가만히 못 있어요. 아니 야, 그럴 때는 진짜 건담해봐 나 이번에 11시간 동안 건담해가지고 진짜 제가 쇼파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저는 그냥 TV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립 언니가 야 갑자기 몸이야. 아 잠깐만 일어나 보니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제가 TV 보는데 앞에서 스트레칭을 옆에서 엄청 열심히 해. 와 저런 사람 진짜 처음 봤다. 가만히 못 있겠어. 진짜 그럴 때 분리수거 하면서 그러니까 바람 쐬봐. 앉아 있는 걸 못 하니까 진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 그래서 그래서 연습 나가게 주세요. 진솔 언니는 진짜 침대를 아니요 그래도 거야. 저 이번에 그 숙소에서 쉬게 해주셨을 때 네. 연습실 혼자 나왔어요. 아 그건 저도 숙소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실내에서 연습실 진짜. 왔어. 그래서 연습실에서 열심히 했죠. 진짜 언니 근데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맞아요. 밖에 나오는 횟수가 한국말이 맞나요라고. 건담 조립은 이번에 진짜 너무 심심해서 한 번 몇 개월만 했어요. 그 컨텐츠 촬영 때 받은 거. 맞아요. 언니, 진짜 몇 개월만 했어요. 아 맞아요. 그 슈퍼에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또 하고 있더라고. 그때 건담. 이후로 지금 목에 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요정구두처럼 생겼다고 막 그런 거. 동물의 숲 하면 꿀이. 나 네. 동물의 숲 안 한다.
네. 와, 그러면 노래도 요즘 진짜. 그러니까 완전 유행이죠. 네. 왜 인싸들만 하나? 진짜 다음 인싸들만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 그럼 저도 해야겠네. 오늘 인싸 아니라 나도 못해. 해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자 그럼 댓글 이제 3개 정도만 읽고 좋아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됐네요. 오마이갓 1시간이 거의 채워졌어요. 대방구.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좀 임팩트 있는 김립부진 네. 오빠 거 입은 거 아 말 전에 했지 않나? 그때 근데 그때 그거잖아요. 그거 만우절. 아 그래요? 여기 나가요? 어 참 어 저희가 이게 음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지금 근데 다 티나 네 소통이 이제 자, 입만 뻥뻥하다니까 지금 어떤 외국 팬분 같은데 계속 올라오거든요. 멤버의 알코올 허용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어머. 저희가 브이앱 할 때마다 계속 술 먹고 방송하냐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 절대 저희가 텐션이 좋은 거지 그쵸. 저 이거 말해줄래요. 김립희진 오빠 거 입은 거. 어 말해요. 그 뭐냐 저희가 그때 태국 그 뮤비 찍으러 간 거였죠? 네 맞나? 그렇죠. 그 태국 뮤비 찍으러 갔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짐을 진짜 멤버들이 다 최소한으로 하려고 맞아요. 엄청 노력을 그쵸. 많이 했어요. 그쵸. 더운 날하고 저희가 그때 엄청 추웠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솔 언니 뭐 입고 가요? 그랬는데 언니가 나는 안에다 반팔 입고 겉에다 후드티 입고 가서 벗을 거야 막 애들이 다 놀래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천재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입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입고 가서 이제 짐을 최소화해서 갔는데 이제 올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입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딱 이제 갈 때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저랑 희진이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다른 스타일을 또 입고 싶은데 옷은 없으니까 그럼 희진이랑 바꿔 입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희진이가 아 좋아요 해가지고 바꿔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를 바꿔 입으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목베개도 바꾸고 진짜 신발까지 화장실도 바꾸고 근데 나름 에어팟이랑 다 바꿨어요. 진짜 완전 재밌더라고. 아 근데 이제 에어팟까지 바꿀 줄이야. 그러니까 너무 웃겨서 에어팟은 전희진이 바꾸자고 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신기했어. 여권도 바꿨잖아. 우와 그건 몰랐다. 그건 몰랐다. 여권 케이스 막 이러면 깜짝 놀랐어. 너무 웃겼어. 근데 그런 거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 다음에는 같이 합시다 우리. 좋아요 좋아요.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뭐 있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말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행운의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귀여워 짱 귀여워 뭐죠? 고마워 지금 댓글 읽어주고 있어요. 물물교환 여러분 또 뭐였지? 반말 녹기 쉬웠어요? 아 지금 근데 반말을 아직 다 반존대? 이런 식으로 에이, 하고 맞아요. 근데 희진이가 반말 진짜 잘해요. 희진이만 하고 있어요 거의. 아니야 올해도 해. 나도 해. 나도 얘가 해. 진짜 제일 못하고요. 진짜 이 둘이 제일 못하는 것 같고. 아 근데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나도 비비 언니한테 안 한다. 못하겠어. 네. 그러니까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할 때는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하겠는데 그냥 못하겠어. 그건 맞아요. 근데 고원이도 진짜 못하고. 고원이도 안 한다. 고원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이 생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쵸? 언젠가 하겠지.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나오고 근데 일단 뭐 지금도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막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쵸? 아니고 밥 먹었어요? 막 이런 맞아. 식으로 그냥 진지 요, 먹었어요? 막 요를 그렇게 약간 흘리듯이 하잖아요 저희가. 진짜 그래가지고 뭐 존댓말 쓴다고 막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반말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된다. 해왔기 때문에 오비 잘 봐. 오비 타투 누르고 있어? 근데 웃긴 거는 이보 언니랑 진솔 언니도 비비 언니한테 존댓말 안 해요. 아 반말 안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니까 맞아. 아니 언젠간 이렇게 이미 열어놨으니까 언젠간 한 번쯤 기대해 언니. 기대해요라고 한 거야? 기대해라 한 거야?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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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네. 그러면 그랬습니다. 이제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세상에. 자 오늘 소감 말해봐야 해요.
대본 너무 티났다. 진짜.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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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네, 그럼 저부터 말할게요. 예.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난 지 벌써 얼마나 네. 됐죠? 일주일? 2주? 2주 되지 않았어요? 2주 된 것 같아요. 2주? 벌써 2주나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 진짜 벌써 못 본 지 2주나 됐는데, 물론 활동할 때도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우리 다시 봐요. 오. 안녕. 오. 안녕.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믹스 앤 매치도 외치고 오아서의 추억도 되새기면서 네. 좋은 시간. 목소리가 왜 이러지? 보세요? 또 이러면 제가 듣고 토세할 것 같아요. 명랑하게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희가 활동은 끝났지만 이렇게 비활동기 때 저희가 지금 안 보여서 당장 눈에 안 보여서 굉장히 네. 그립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이 안 보이는 동안 더 그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단련시키죠? 파이팅! 저희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도 막 여러 부문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래도 간간히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비 잘 지내. 잘 지내. 우와. 우리도 네. 반말하자.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오아스 언니들과 오랜만에 이런 V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오비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가장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저의 옛날 추억과 그리고 옛날에 뭐 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되새기면서 맞아. 재밌던 시간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이 제일 약간 댓글 많이 본 네, 것 같아요. 소통 방송, 소통 방송, 완벽한 소통 방송이었어요. 왜 이러는지. 앞으로 이렇게 소통 방송 그쵸.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오비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네. 지금 벌써 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저희.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근데 오비분들이 반말 좋다고 하니까 반말로 네? 아, 반모로 하라고? 네, 반말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 리비디비디 진도리도디 비타민 D 우리는 믹스앤매치 오드라 다시 우리 다시 할게. 네.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의 1일 DJ 리비디비디 진도리도디 비타민 D 우리는 믹스앤매치 오아서디 였어. 좋은 저녁 돼. 안녕. 안녕. BGM 우리끼리 깔아봐. 부를까? 사랑해 케어링 케어링 하나 둘셋넷 쿵 케어링 my heart is so tight 미로 속에 갇혀버린 나는 all right going 사카리 나는 너를 원해 받아드는 나는 baby 케어링 케어링 가사를 까먹었어. Me out. 모르겠어. 안녕. 다음에 완곡으로 들을게요. 안녕. 안녕.